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위기 덮친 현대차 26일부터 전차종 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반도체 부족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때문에 내비게이션 탑재 차량 생산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요즘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거의 기본 사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용 반도체 차량 수급 문제로 당장 26일 벌써 지났죠. 26일부터 해당 차량 생산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도 비상 상황에 놓여진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알아볼 내용, 반도체 위기 덮친 현대차 26일부터 전차종 비상입니다. 이미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해져 왔죠. 특별히 말레이시아의 그 코로나19 상황이 덮치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STMicro의 반도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전차종 납기 일정이 최소 3개월에서 12개월가량 소요되는 상황에서 이제 생산 일정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지금 미국도 자동차용 반도체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문제 때문에, 특히 차량용 반도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현대차는 지난 주말 인트라넷에 생산 관련 긴급 공지를 올려서 전차종 내비게이션 반도체 대량 불량으로 인한 결품으로 26일부터 생산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비게이션 내장 차량으로 이것을 한정을 시켰지만 결국은 요즘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내비게이션이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차량.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사양을 선택은 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차량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기본으로 안 하고 그 사비를 들여서 내비게이션을 다는 것이 있지만 지금 차량들은 거의 내비게이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는 제품은 스위스의 STMicro가 제공하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AVN용 MCU라는 것이죠. 현대차는 내부 공지문에서 해당 회사의 제조 공정에서 대량 불량 발생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불량이 지금 나오고 있고, 불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물량을 받게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STMicro Electronics Korea는 현재 지금 확인해 줄수 없다라는 공식 입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STMicro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세계 5대 반도체 업체이죠. 현대차는 반도체 부족 사태로 26일 이후에 생산되는 차량에 대한 일정, 그리고 출고 계획을 미공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차량별 생산 계획 등은 확정 시 추가로 내용을 공지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죠. 영업부서에서는 26일 이후 생산 계획을 계속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고객과 상담을 할 때도 현재 나온 계획대로 납기 일정을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해 달라고 공고문을 낸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 그 이들이 제품을 정말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하면 내비게이션은 기본 사양에서 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현대차는 1월에 영업 일선에 현대차 모델이 계약부터 출고까지 지금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소요된다고 공지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내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납기가 미뤄지는 원인은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이죠. 3만 대 이상이 대기 중인 아반떼는 지금 6개월 정도, 그리고 4만 4천 대를 주문받은 아이오닉5와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상. 이것을 대기를 해야만 이 지금 현재 물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현대차는 안내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3만 4천 대 주문이 밀린 투싼은 아직까지 납기 일정이 확정되지 못해서 별도로 공지를 분류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내비게이션 반도체 공급 부족과 이제 설 연휴가 맞물리면서 2월 신규 계약 시 주문 기간이 이전에 3개월에서 12개월에서 지금 더 이상 늘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반도체 대란은 지금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지금 현대차가 문제가 생겼었지만 미국도 국가 단위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력 반도체인 PMIC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여기가 지금 8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들고 보통 26인치 생산 공정에서 만들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